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뭐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뭐 국무총리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예를 들어서 이 가정하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쇄령을 어기고 돌아다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욕을 진짜 뭐 평생 먹을 욕다 얻어먹겠죠, 그죠? 그런데 영국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네요. 그래서 한번 참이 세상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코로나 걸렸는데 470km를 돌아다닌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 일반인이라면 그렇게까지 욕을 먹지 않을 텐데, 이 사람은 영국 총리의 수석 보좌관으로 도미닉 커밍스라고 하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 있는데도 자가 격리 지침과 봉쇄령을 무시하고 영국 곳곳을 누비고 다녔다고 합니다. 확인된 동선만 470km라고 하니까, 어이구.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은, 도미닉 커밍스 영국 총리 수석 보좌관이고요. 발열 등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 있었음에도 지난 3월 말 아내와 함께 런던 자택을 떠나, 차를 타고 잉글랜드 북동부 더럼에 있는 부모집을 방문했다고 영국 가디언과 미러댕이 보도했다. 지난 3월이네요. 그쵸? 한두달전 정도에. 차로 가려면 4시간 30분 정도 걸리는데. 네. 그래서 당시 커밍스는 지난 3월 27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밀접 접촉자로 자가 격리 대상이었다. 그러니까, 그렇죠. 지난 3월 27일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쵸? 입원했었죠. 그때 이 사람도 이제 열이 있었을 그런 걸 알고, 그 다음에 밀접 접촉자였기 때문에 자가 격리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그때부터는 또 영국에서, 봉쇄령이 내려진 상황인데,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국가의 최고 관리가 규칙을 깨고, 그렇죠? 뭐 돌아다녔다는 건, 그죠? 무려 뭐 470km라는 거, 그죠? 그래서 어쨌든 영국 총리실은 커밍스가 자신이 아플 때 누나와 조카에게 어린 자녀를 돌봐달라고 부탁하려고 부모 집으로 간 것이다 하면서, 별개 건물에서 자가격리했다고 해명했지만 나도 커밍스 봤다, 나도 봤다, 나도 봤다 하는 제보가 여기저기서 이어지면서 사안이 커졌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 아들과 함께 있던 뭐 커밍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뭐그 최소 한세 차례 이상 그거를 제보가 이어졌다는 거죠. 그 봉쇄령을 어긴 제보가 이어졌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영국 야권에서는 이제 얘네들 이제 커밍스 해임한다고 막 난리 나겠죠, 그죠? 그래서 존슨 총리가 그를 해임하거나 직접 사퇴해야 한다고 이렇게 야당은 압박을 넣고 있는데, 이 공세에도 커밍스는 뻔뻔하게 나왔다고 하고요. 내각도 그런 글을 감싸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서 업무에 복귀한 첫날인 자택 밖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이 커밍스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행동했다라고 했으며, 좋게 보이거나 당신들이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행동했느냐가 중요하다. 나는 그러니까 바르게 행동했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존슨도 커밍스를 감싸고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자, 이 사람 얘기하는 거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나는 절대 틀리지 않아. 자기 애가 강하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 대부분 야망도 강하고, 그죠? 자기 반성을 잘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나는 이렇게 그냥 합리적으로 행동했어. 너희들은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국 국민들의 시선은 냉랭하죠, 그죠? 그래서 영국 유권자 전체의 68%가 커밍스가 봉쇄령을 어겼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2%는 그가 사임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리고 조앤 롤링, 그죠? 해리포터 쓴 사람이죠. 그것도 커밍스를 비판했다고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봉쇄령 때문에 사람들은 장례식도 못 가고 아픈 자녀들을 돌보지 못하고 있는데, 봉쇄령을 만든 장본인 중한 명이 바이러스 보균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국 전역에 차를 몰고 다녔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커밍스가 옥스퍼드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존슨 총리의 노딜 브렉시트, 합의 없는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의 강경 전략을 짠 장본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브렉시트의 주술사, 사악한 천재로 불리는 인물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이 EU로부터, 유럽 연합으로부터 탈퇴하는 그러한 것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자국 이기주의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답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그렇고, 또 1999년 유로화 도입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를 했고요. 또 영국이 매주 EU에 3억 5천 만 파운드의 분담금을 낸다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영국 국민을 현혹하게 됐다고 하네요. 참.
그러니까 참, 이 사람 참 문제가 좀 많은 인물처럼 보입니다. 그쵸? 예, 보니까 하는 행동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것 같고요. 그쵸? 그 다음에, 보수를 넘어서 조금, 그보다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쵸? 우익에서도. 예. 자, 이상으로 한번 영국에 있는 지금 인물이 어떤 문제인지 한번 알아봤고요. 예. 시청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